이제 10단계야. 왜 이렇게 느리냐? 도장 변환할까? 도장 변환. 다시는 정전기를 무시하지 마라. 다시는 정전기를 무시하지 마라. 안 하겠소. 다시는 안 하겠소. 둘다 좋은 거 낫네. 되돌 후파. 드디어 후파덱 한번 하는 건가? 제 눈을 밝혀야지. 축전기 자방. 후벼 파기 하나 더 안나오나? 보랏빛 불의 정령. 최대 체력만큼 좋은건 없어. 체력이 짱이야. 물론 최대 체력 갖고 맨날 고래밥 받긴 하지만. 냉정한 뿔 또 나왔어. 이거 딴 거 지울 수 있나? 딴 거 못 지울 것 같으면은 별로일 것 같은데. 표창까지. 딜카드가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최대 체력은 많음. 후배 파기 몇 장 더 나와주면 좋을 텐데. 아니, 몇 대를 받는 거야? 일제 사격 데미지 늘어나죠. 하, 왜 이러지? 하, 엘리트보다 센 애들 나네. 왜 이렇게 딜카드 안 나오지? 표창에 후배 파기에 여기까진 좋은데 미친 수비 카드만 나와. 아, 실수했다. 털렸다.
표창발로 잡긴 하겠다. 하위모, 하위모 표창 3장. 후파 조금 더 나오면은 될것 같긴 한데, 상점 3개 쭉 가볼까? 레포 후파가 안 나오네. 후파 딜만 잘 올라오면은 달팽이도 잡기는 해요. 몇 번 잡아봤는데, 근데 후파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. 카운터. 아이 미친 코스트. 아니 왜 미치셨나. 아이 스네코 미친. 스네코 너무 싫어. 미친 게임 그지같이 만들어. 대보 칼부림의 책. 아, 소순. 아, 이중시전으로 잡을 수 있었네. 책 읽었으면 후회파기 하나 정도는 있었겠죠. 재활용? 재활용 안 써도 될 정도로 대기 얇긴 해. 타수 하나씩 치우면 되고. 부팀 과정? 그나저나 다음 상점에서는 제거 못하는구나. 여기서 돈 나오면 가능.
나왔다. 퇴근 많이 열네. 야, 근데 수비 카드가 자빵한계야? 아닌데, 수비불 지우긴 좀 그런데. 번구 지울까, 이제? 아, 젠장. 여기 옆에 덥싼 집 있네. 어느 정도 되게 올라온 것 같긴 하다. 취소, 취소, 취소. 바꿀 거 없지? 자동 방패? 자방 바꿀까? 자방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괜찮은 거 나왔네. 빨리 파지직 강화하고. 근데 지금은 강화 못하겠죠. 자야 될것 같은데. 자방불. 강해져서 돌아왔다. 백수 하나 쓸까? 긁어내기 더도 말고 딱 하나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회복감소 지금부터 있어요. 5단계부터? 4단계인가? 아, 6단계인가? 야, 느낌표 승천치면 나옴. 지금 하위 모드 못 쓰고 있네. 아, 뭐야. 인터넷 끊겼네.
됐다. 쓰지. 메아리. 광선. 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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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필요 없고. 투익기. 투익기밖에 없네. 투익기에다가 일제 사격이면은 표창 힘 배율 받아서 개쌤. 후배 파괴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언제 얻냐. 이거 엘리트 가기 싫어. 엘리트 안 갈 거야. 띠용. 엘리트 잡을 수 있어야죠. 엘리트 세 마리 중에 어떤 애가 나와도 힘든데. 너무 힘들다. 아이 쓰레기 대. 아니 후배 파기 왜 안 나오는데. 아 후배 파기 좀 더 줘. 후파가 그렇게 안 나와. 아이 막을 수 있었는데. 후벼파기 향 첨가. 광기라도 하자. 방밀 없는 방밀덱은 방어 돌아도 나쁜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. 파지직은 또 언제 강화냐. 그냥 랜덤인 것 같아요. 제 패턴. 눈을 퀵이라도 쓸까? 어차피 후배 파기가 안 나올 거라면. 응? 아니야. 반복불? 까마귀입니다.
터진다. 엎드려. 망했네. 안녕. 안녕. 아씨. 아으. 뭔 빌어먹을 후벼파기 하나도 안 나오냐. 아이, 으악. 그러면 여기서도 강화 못하고 여기서도 강화 못해? 계속 자야 돼? 비어있는 포션 벨트. 에너자이저가 왜 또 나와요? 하나면 되겠지? 드로우 딸리니까. 아닌가, 하나 더 할까? 아니야, 하나만 하면 돼. 어? 이걸. 후벼파기 없는 후벼파기 덱. 아이, 왜 자꾸 제가 광기 먹어? 강화해서 0코어 되는 거는 딱히 없지. 걷어내기 강화할까? 후파 하나만 나오지. 광기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미친. 50%! 으악!
조강보험이냐 기계학습이냐? 조강보험이 낫지 않나? 기계학습 할까? 조강보험이 나을 것 같은데. 아이 뭔 폭풍이야. 폭풍 같은 소리야 진짜. 일제사격 개쌤 대검 꼴랑 힘 5배인데 일제사격은 최대 10배임. MVP는 석상 이벤트였다.